지난 몇 년 동안 모바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으로 모바일 사용 범위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런 모바일 트렌드에 따라 사이버 공격 대상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변화해 모바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제품을 설계하는 시점부터 제품이 출시되는 순간까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순간부터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제품의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부터 사용자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대에 달하는 저희 기기에 삼성전자 보안 플랫폼인 삼성 낙스를 탑재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갤럭시 S20부터는 디지털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ESE라는 내장 보안 칩을 업그레이드하여 향후 상품화될 디지털 아이디나 디지털 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최고 수준의 보안 규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ESE는 30여 개 국가보안협약에 근거한 보안평가기준인 컴만 크로에테리에서 모바일 기기용 보안칩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EL6 플러스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동시에 단말 내부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까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 프로세서를 갤럭시 S20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보안 프로세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안 쉴드를 추가하여 고의적인 이상 전압이나 온도 변화를 악용한 하드웨어 차원의 공격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보안 기술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데이터 이동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점점 더 고도화되어가는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보안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고객의 중요한 정보들이 기기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보관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고객의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칩셋입니다. 우리는 삼성의 독자적인 보안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칩셋을 제공하는 삼성 시스템 LSI, 퀄컴과 긴밀히 협업하였고 갤럭시 S21에서 업계 최초로 최첨단 보안 솔루션 삼성 낙스볼트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삼성 낙스볼트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에게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안 프로세서입니다. 보안 프로세서는 외부 공격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면서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둘째,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리 및 저장하고 기기 외로 데이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탑재된 보안 전용 메모리 칩입니다. 이 메모리 칩은 승인받지 않은 외부의 접근을 일체 차단하고 악성 앱이나 시스템 해킹 공격 등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접근 또한 차단합니다. 셋째,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 프로세서와 보안 전용 메모리 칩 간의 안전한 연결과 데이터 처리 및 암호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삼성 낙스볼트가 탑재됐다는 것은 한 마리 타인의 손에 들어가도 암호나 생체 인식 데이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대폰을 습득 또는 탈취한 사람이 기기를 분해한다 하더라도 낙스볼트 내 보안 메모리 칩 내에 보호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를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보안 프로세서와 보안 메모리 칩을 결합한 삼성 낙스볼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